즐거운 야외 활동 덕에 모두 신났습니다. 지윤이, 응아 바꿔줄까? 응아.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. 지윤이가 기저귀에 배변을 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무사히 지윤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? 자신의 배변을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친밀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장피디를 멀리하던 지윤이가 웬일인지 잘 따라줍니다. 지윤아, 닦아줄게. 장피디가 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지윤이. 아이가 놀라지 않게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. 물 차가워요? 네. 좀 차가워?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높은 세면대에서 선생님이 서서 몸을 닦아야 아이도 선생님도 편하게 좀 더 깨끗이 씻을 수 있답니다. 꿉꿉하지 않게 물기를 닦아주고. 잘했어요. 갈까? 개운하게 씻겨준 선생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앉아볼까? 아, 시원해. 따뜻하지? 서준이 왔어. 이때 장 PD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서준입니다. 어느새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이 장 PD는 고맙습니다. 보육 선생님으로 지낸 지 3일. 다른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. 선생님 가야 돼. 갈 때가 됐어요. 지유야, 가지 마. 아, 예은이 보고 싶을 거야, 선생님도. 지유야, 가지 마. 안녕. 서준이, 안녕. 안녕. 많이 부족했지만 3일간 살펴준 선생님께 인사하는 아이. 안녕. 짧은 시간이지만 장 PD가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. 마지막 날 밤. 선생님 이제 애들 다 갔으니까. 네. 저도 들어가 보려고요. 아유, 수고 많이 했어요. 어린이집 선생님,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. 좋은 1년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아쉬운 마음에 교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부를 겁니다. 어린이집 선생님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장 PD의 완벽한 어린이집 선생님 되기.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?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길 바랍니다.